전공하는 학생이며 3학년 끝나고 휴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학년 공부하며 기사를 따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휴학하고 어학연수 할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기사 자격증이 한전이나 공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산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1차, 2차 총 2회 시험을 봤는데요. 1차 때 필기만 합격하고 실기는 떨어지게 되어 2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 준비 기간을 합치면 4달에서 5달 정도입니다. 그동안 독서실을 다니며 준비하였습니다. 필기를 준비할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인강을 하루에 1.5배, 2배속으로 10개 정도를 들었고, 시간은 1시부터 12시까지 총 10시간 정도를 3주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외우기보다는 이론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먼저 탄탄히 하는 게 실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볼 시간이 없어 3개 정도만 준비해 갔는데도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실기는 약한달반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1회차를 준비할 때 1개년도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그 다음 인강을 들었습니다. 단답, 수변전 설비, 시퀀스 제어로 강의가 나뉘어져 있는데 단답을 먼저 수강하고 수변전 시퀀스로 넘어갔습니다. 단답은 방대하고 필기와는 또 다른 방식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일단 쭉 들어보자 하고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실 때마다 저는 강의를 멈춰서 직접 쭉 풀어 본 다음 모르는 것을 체크하고 그다음 설명을 듣는 식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문제 하나하나가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수변전과 시퀀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이번 연도 설계가 강화되었다고 하여 그림 그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외웠습니다. 이론을 쭉 듣고 기출을 풀기 시작하였는데, 2018년 1회차 때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밖에 한 번밖에 풀지 못하였습니다. 또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1회차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2회차를 준비할 때는 한달 정도 준비를 하여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서에 실려 있는 문제까지 반복하며 풀며 외웠습니다. 1, 2회차에 90년대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론서에 실려있는 90년대 문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기출문제는 2001년도부터 2018년도 1회차까지 3번 정도 반복해 풀었습니다. 반복해 풀며 외워야 되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라벨링하며 마지막 일주일 때는 그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외우고 숙제해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외우는 것을 잘 하지 못하여 단답을 거의 못 외워갔지만 다행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것만 외워가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 친구들과 당연히 결제하는 에듀얼이나 무료 기사 인강을 선택하려 했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까 배우락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싼 인강을 들으려다가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비교해보고 시험 강의를 들어보고 비교해보니 가격이 싼 인강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확실히 가르쳐주는 배우락 인강을 듣자 생각하여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위 친구들과 달랐던 점은 책 두께가 확연히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교재 선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기에 취약해서 필기 공부할 때는 전기 설비 기준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쭉 들으며 교수님이 중요도에 따라 별 표시를 해주셔서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해가며 외워가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쉽게 외울 수 있었고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 기기를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최한호 교수님의 전기기기는 정말 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주제들을 딱 분류해서 가르쳐 주셔서 쉽게 비교해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인강을 들으며 필기하며 정리한 노트는 나중에 복학해서도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윤석만 교수님의 강의에서 전력공학을 배울 때 나중에 실기에서 나온다고 중요하다 했던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실기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연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짐해가며 공부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끝은 좋을 거라 믿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